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지장, 백중 77제 중 초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중 기도와 관련해서 경전적인 근거로 얘기하자면은 그두 가지 경전을 대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란분경. 이렇게 우란분경은 그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출가를 한 이후에 그 모친이 그 돌아가신 모친의 사후를 신통력으로 살펴보니 모친이 평소에 이 간탐,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아까워서 못 주고 남의 것은 많이 탐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래, 이제 그 악업이 많아서 악위도에 떨어졌는데, 악위도에 떨어지면은 고통 중에서 어떤 고통을 겪느냐? 상시 결핍 고통. 항상 무언가가 뭐든지 부족한 상태를, 그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음식과 관련해서는 배고픔을 느끼고, 옷과 관련해서는 그 입을 옷이 그 형편없고, 뭐 이런 거겠죠? 모든 그 문제가 다 이게 불편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건강이 불편하고. 그런데 신통력으로 그이 모친의 상태를 보고, 목련존자가 너무너무 배고파하니까 바로에 밥을 가지고 가서 신통력으로 차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그 악위도에 들어가서 악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잘 해서 그 심신이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선정력의 깊이가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차원의 벽을 넘어서 또 그런 존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그 경전을 설하실 때나 시작할 때나 끝에 보면은 뭐 이렇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 팔부 마후라가 긴나라 뭐 이런 존재들이 다 듣고서 그 환희를 했다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이지만 부처님이나 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행을 성취했던 큰 제자들은 그런 존재들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의 그 수행 수준이 낮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음식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그 음식을 드실 수가 없어요. 목련존자의 개인의 공덕 정도로는 도저히 그 모친이 가지고 있는 업장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 방법을 구했고 또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복전 중에서 최고의 복전, 그 승가에, 그것도 3개월 안거를 마치는 날, 그 스님들의 공덕이 최고조에 이를 때, 그때 이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모친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악위도에 떨어진 모친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러면은 그 공양 공덕으로, 모친이, 목련존자가, 모친이 아니면, 하지 않았을 제 공양을, 그때, 백중, 해제일을 맞이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인연 공덕으로 모친은 천상에 태어나는 복락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장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장경을 좀 읽어가면서 지장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 우리가 그 칠칠제를 지내는 그 이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장경에 그 13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품, 이익존망품. 이익존망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또는 돌아가신 분을 모두 다 이익되게 하는 방법을 설해 주시는 품입니다. 그 부분을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죄 아닌 것이 거의 없나이다. 왜 이렇게 한 생각 한 동작이 죄 아닌 것이 없다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집착을 근거로 해서 탐진치를 일으키고, 집착을 근거로 탐진치를 근거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마음도 쓰면 그것들이 그 이 악업의 악업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죄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탐심, 진심, 치심을 내려놓고 또 이 그러면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그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이렇게 착한 마음을 더러더러 내긴 하지만 처음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그러한 그 연불 수행, 참선 수행 내지는 또 다른 이들을 이익되게 하는 이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늘 지키기가 어려워, 처음처럼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업을 더하게 되나이다. 또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인연을 또 주변에 또 악업을 짓는 인연을 만나면은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그 살아가면서 이런 거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말들을 따라가면서 그 이제 점점 또 악업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의 생활이죠. 그러면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사람이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진흙길을 걷는다는 것은 악업을 짓는 것이고, 그 또 거기에서 몸이 갈수록 지치고 짐이 무거워진다는 건 악업으로 인한 과보가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진흙길은, 진흙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늪과 같다, 늪이나 아니면 왜 그 이렇게 그 진흙길인데 빨리 걷지 않으면은 점점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길이겠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이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나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은 발은 점점 깊게 빠지고, 깊게 빠진 발로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려면 더욱 힘들어지고,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거워서 그 빠른 속도로 진흙길 속에 그 빠져들게 만들고, 이래서 무거운 업을 지게 되면은 무거운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어지간히 노력을 하는데도 그 무거운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악업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이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은 그 가까이로는 그 가족이나 권속들이, 지혜가 있는 가족이나 권속이 가까운 선지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좀 더 크게 보면은 불보살님이 선지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식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 이 불법을 가까이 하고 지혜가 있는 가족들의 말을 듣거나 또는 그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을 하게 되면은 또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하는 염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되겠죠. 선지식을 만나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업장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그 업장의 과보가 일시적으로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선지식으로부터 선지식의 큰 힘을 우리가 그 힘의 혜택을 보려고 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선지식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공경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수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선지식으로부터 주어지는 가피를 선지식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움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가 10%의 진실함, 공경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10%의 이익을 그분들로부터 10%의 이익을 얻고 내가 100% 진실하고 정성을 들이고 공경하고 수순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분들로부터 1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짐을 일부를 그 저기 선지식이 지어줄 수도 있고 그 짐을 전부 다 지어줄 수도 있는데 그 중심은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은 자기의 진실함, 정성, 공경, 수순하는 마음의 정도에 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그러면은 평지에 이른다는 얘기는 악도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악도의 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악도에 빠진 중생이 악도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악도에 빠지기 전에 악도에 빠질 만한 업을 짓는 중생으로 하여금 악도에 빠지지 않게끔 악도에 빠질 업을 짓지 않도록 권유하고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살아서 살아있는 우리 그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현재 인간도는 선도에 해당됩니다. 선도에 있으면서 악도에 빠질 인연, 업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인간 천상에 태어나고 또 극락세계에 태어날 선업을 지을 것이냐? 요 선택을 하는 것과 악도에 떨어져서 지옥고를 받고 아귀도의 고통을 받고 축생부를 받으면서 거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선업을 짓고 그럴 가능성은 악도에 떨어져서 그런 선업을 지을 생각을 내고 또 그 선업을 짓는 행동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그 악도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선업을 짓고 또 그 이 정업을 지어서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발언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지장보살님도 그와 같은 그 이 내용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권하지만 그 권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도에 떨어져 있으면 또 악도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도의 악업에서 벗어나서는 다시는 그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마치 어떤 그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중독의 상태로부터 금단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고 났는데 그 사람은 그러고서는 다시는 그 금단 현 저기 그 이게 이 중독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중독 상태에 빠지면 어떤 고통과 비참함이 있다고 알려줘도 그래도 많은 중독을 겪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또 중독되는 현상에 겪게 됩니다. 중생도 마찬가지로 겨우겨우 악도에서 건져나도 또 악업을 짓고 또 악도를 찾아 들어가는 인연을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들은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게 됩니다.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생전에 그 이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나도 그분의 그 이 업력의 상태에 따라서 선업보다 악업이 많아서 악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을 위해서 가족들이 그분을 위해서 선업을 어떻게 지어줘야 악도에 떨어질 업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악도로 떨어지지 않고 선도로 갈 수 있느냐 이 방법입니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자 그럼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힌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깃발과 일산을 건다는 얘기는 법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법회를 열 수 있도록 주관을 해서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나와 다른 이들의 지혜를 밝혀준다는 얘기죠. 밝혀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법회를 주관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임종하려고 하느니 이런 이들을 위해서 임종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그 이 법사를 초청하고 또 그 홍보를 해서 많은 이들이 법문을 듣고 또 유주무주의 그 저기 고혼 애혼 여러 그 저기 그 이들이 다 그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 몸과 이 심식이 맑아져서 그래서 맑아진 상태에서 일념으로 염불하는 힘을 내고 일념으로 정진하는 힘을 내서 그 일념의 힘으로 악도의 몸을 벗어서 선도로 태어나게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임종 전에 부족한 복력을 최대한 많이 도와주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이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또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그렇게 부처님과 그 불보살님의 상 앞에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는 승가에 공양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그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이 귀에 들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귀에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임종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칠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마지막으로 염을 했던 그 부처님의 명호, 그 보살님의 명호가 갑자기 그 저기 그 귀와 눈이 다치는 순간에 강하게 훨씬 더 강하게 그 이게 그 미약하게 하던 염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집중력이 생깁니다. 눈과 귀가 닫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맹렬하게 정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념이 닫힐 때 이게 눈과 귀가 닫힐 때 마지막 일념이 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차원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전을 읽어주거나 또는 불보살님의 명호를 들려주고 그래서 귀에 정확하게 들리게 해서 아리아식의 심식에 정확하게 박히게 해주면은 그것이 이 의식이 끊어지고 눈과 귀가 닫히는 그 순간에 맹렬한 그 이 복력의 작용을 일으켜서
그 선도로 안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은 죄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닦아주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죄들이 다 소멸하게 되옵니다. 자, 그러고 그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길이 악도를 벗어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그의 가족들 또한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도 이익을 얻고 망자도 이익을 얻는데 그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 지극한 공경, 지극히 수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왜 일으키냐면은 복력을 최대한 증폭을 시킵니다. 무주상 보시로 보시를 하면 무주상으로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한량없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하면 그 복덕의 일곱 등분 중에 여섯 등분은 그 망자를 위해서 애쓰는 가족들의 몫이 되고 그 중에 7분의 1이 망자를 위해서 망자의 복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망자에게 많은 복덕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짓는 복덕의 양이 많아지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복덕이 커지게 하는 방법 중에는 양으로 많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질적으로 훌륭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질로 얘기하자면은 양으로는 그 이 저 설법전 안에 양만큼 솜을 그 솜을 그 이게 그 목화솜을 가득 채운 이만큼의 가치와 그 이 앞에 있는 화로의 크기만큼의 다이아몬드를 얘기한다면은 그 가치로 얘기한다면은 질적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타나죠. 그렇죠? 설법전을 가득 채우는 솜이라고 해도 이 앞에 있는 화로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값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더 높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 정성, 공경을 담은 상태에서 무주상으로 그렇게 보시를 하게 되고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실천을 하게 되면 그 복덕이 한없이 커져서 그 망자들을 위하는 성공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룡 등의 팔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여기에는 뭐냐 수행의 경지가 높아서 이런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다 모여도 그들을 서로 알아볼 수 있고 그들이 다 현존하는 대중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업력에 갇혀서 우리 인간 차원의 존재만을 보고 있죠. 자, 이 그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들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왜 산 목숨을 죽이거나 그 이제 망자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망자를 뭐 저기 대접하기 이제 가는 길에 망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무엇이 찾아오냐면은 도깨비나 이제 귀신과 도깨비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귀신과 도깨비가 이게 심신이 미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그 망자가 이렇게 저렇게 죽고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니까 그 나에게 제사를 지내주면은 나한테 대접을 잘해주면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는데 그런 귀신이나 도깨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그 망자가 죽을 경우에는 언제 죽을 거라든지 또는 죽어서 어디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경로만을 조금 엿볼 뿐이지 그분들의 업식에 관여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업식에 관여하려면은 그 복덕과 공덕의 힘만이 그렇게 관여할 수 있고 그런 그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살생이나
이런 것들에 악업을 짓게 하는 것들인데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지장경의 지장보살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등 일 등은 죽은 이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짙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이요 짊어진 짐이 100근이 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죽음의 상태에서 다음의 몸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서 그 이 이제 길을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선업은 없고 악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선업은 적고 악업은 많아. 그러면 악업의 무게 그 이 저기 그 이게 악업 선업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죠.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라는 건 사흘을 굶어 보면은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죠. 그 짊어진 짐이 100근이 넘어요. 그 이게 업보의 힘이 이 과보의 무게가 그 아주 무겁습니다. 그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 이웃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 친인척들이 망자를 위해서 조그마한 물건이라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그 망자가 이미 무거워서 무거운 100근이 넘는 짐을 짊어지고 있고 사흘을 굶었고 힘이 잔뜩 들어서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살생등에 업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업에다가 그 이렇게 그 돌멩이 하나 그 짊어지고 있는 짐에다 돌멩이 하나를 더 얹어주는 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통은 평상시 힘이 있을 때도 짐을 하나 더 얹어줘도 쉽지 않은데 그 큰 짐을 짊어졌고 사흘을 굶었고 지칠 대로 지치고 지금 견디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게 또 짐을 하나 더 얹어준다는 거는 그거는 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괴롭히는 많이 괴롭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그러면은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괴로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들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털끝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를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업을 지으면 선업이 되고 선업 중에 선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선업 중에 선업이란 얘기는 선업의 순도가 매우 높아요. 선업의 순도가 높다는 얘기는 선업의 효용성이 그 이 가성비가 아주 아주 높고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티끌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그런 그 티끌 하나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스스로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선업을 지어요? 이 경전에 의지해서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선업을 짓습니다. 백중 칠칠제를 지내면서 이제 우리가 정성과 공경을 모아서 공양물을 올리고 그 공양물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불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그 공양물이 그 이 변식진원을 통해서 유주무주 일체 그 영가들에게 공양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이들이 그런 이들이 그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고단함을 면하게 되고 그렇게 한량 없는 존재들에게 많은 공양을 내게 되면 그 복덕이 갑자기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 복덕이 증폭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심식이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이
불보살님들의 법문과 또 조사 대덕들의 법문이 들어있는 연보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법보시를 통해서 한 생각 돌릴 수 있는 기연을 마련하고 그 한 생각을 맹렬히 돌리게 되면 그 인연 공덕으로 이제는 악도에서 선도로, 선도에서 극락세계로 이렇게 회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 백중기간에 그 망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그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선행 공덕을 짓고,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청정 공덕을 짓고,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혜 공덕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공덕을 지어서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망자에게 회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이 지장경 13품 중에 12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은 가족이 스스로 지은 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여러 겁을 지내야 할 경우라도 이 사람이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또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느니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져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 지장경과 또 우람분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백중칠칠제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그 칠칠제를 지내는 사이에 그 이 법회에 참석하는 시간 말고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선업을 짓고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짓고 청정업을 짓고 또 그 짬짬이 이 걱정 대신에 염불하고 또 번뇌를 일으키는 사이에 대신에 염불하고 또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불안해하는 시간 불안한 시간에 불안해하지 말고 염불해서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바람이 잘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 너무...